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인데요. 이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3장 전체를 다루고 다음 시간에도 3장을 한번더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 2장을 거쳐서 3장까지 왔습니다. 1,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진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농번기 때 우리나라 이제 벌써 100년 전, 120년 전만 해도 농번기 때, 즉 농사가 쉬는 때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그래서 농사를 짓는 남자들이 이 마자과 같은 노름에 빠져가지고 집문서도 넘기고 신분도 팔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는 도박 안 한다고 손목까지 잘라도 발가락에 패를 끼고라도 도박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 했습니다. 모든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손발을 묶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너 죄짓지 마 하고 방 안에만 홀로 가둬놓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해도 아무 짓도 못하게 해도 사람은 마음속부터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공로나 선행에 쓸모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의지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게 모든 인간의 처지인 겁니다. 은행에서 독촉장이 왔어요. 당신이 빌린 돈 언제 언제까지 갚으시오. 갚아야 되는 사실은 분명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갚을 능력이 없는.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요. 그 절정은 교회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그 맛을 보고, 천국의 맛을 보고, 그것을 계속 배워나가고,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배워서 끝 띄었다가 아니라 계속 배우며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볼 때, 그저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이렇게 볼게 아니라,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오늘 3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지를 나누기 전에 먼저 그 서론격으로 잠깐 나눌 게 있어요. 3절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 1, 2장 말씀, 즉 3장 전에 나오는 이 부요한 구원에 대한 말씀,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기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3천 명이 회심했던 그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강론 이런 것은 다 요약이에요. 우리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빨간 줄로 나온 빨간색으로 된 예수님 말씀, 그것도 다 요약입니다. 요한이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 다 기록해 놓으면 그 보관해 둘 곳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배서 1, 2장에 있는 거를 나다 외웠다, 문자적으로 외웠다 그래서 나는 구원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다 띄었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성경보다 더 두꺼운 선생님들의 책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같은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하다가 그 졸다가 떨어진 청년도 있잖아요.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하는 것이죠. 간단히 기록함. 성경은 간단히 기록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성경 읽으면 됐지 왜 설교 왜 듣고 왜 성경 공부하고 왜또책사 가지고 봐요? 그거는 무지한 일이에요. 대강 기록한 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주신 교사와 또 목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잘안 지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또 어떠한 이유로 다른 또 보편 교회에 속하시게 되든지 간에 이 교회는 상당히 교회력을 잘 지키네. 뭐 성령 강림절, 대강정 승청절 모든 주일마다 다 이렇게 절기가 있네.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비판하실 필요는 없어요. 교회력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아디아포라. 즉 본질이 아닌 것이지만 교회력을 지키는 형제 교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개의 절기는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 번쯤은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절기. 첫 번째는 달란트 시장 절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달랄 데가 없어. 살 게 없다고. 보통 이제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가 보통 가장 크게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나 또 여러 절기가 있는데 오늘의 성령 강림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50일 전에 이제 부활절, 50일 전쯤에 부활절을 지켰죠. 참 그때도 이 에베소 강해를 하다가 부활에 대한 말씀이 탁 연결되어가지고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봐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오늘 본문의 그 5절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걸 개인적으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빛이 참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눠야겠다. 또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에서 이 네온사인이 빛나는 것처럼 감동이 있어서 이걸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달력을 보니까 성령 강림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 강해를 지지하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죄인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부활했다. 보통 사회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아, 복음이란 게 그런 거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근데 복음은 짧게 요약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더 넓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요약해 놓은 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뭐예요? 사도 신경이었어요. 매달 마지막 주에는 조금 확장된 니케아 신경도 그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요리문답 배우는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다 그러한 요약을 확장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요약에 예수가 오셨다, 십자가에 달렸다, 부활했다, 그것만 나온 게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음에 부활도 배우고 승천도 배우고 그분께서 보좌에 앉으신도 배우고 나중에 다시 오실 것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배워요? 성경에 나와 있고 중요하니까 배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도 우리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 이전에는 먼저 승천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시고 한 한 달여 이 땅에 계셨고 승천하셨을 때 그 승천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오르심은 그분 혼자 오르심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오른 거거든요.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자야. 그분의 승천과 함께 우리도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함께 우리도 보좌에 앉은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신분은 하늘에 있어요. 또한 성령 강림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보혜사의 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파라칼레오, 옆에서 말씀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은혜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보혜사가 오시는 것은 성령 강림은 그분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이요.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중요합니다. 그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믿는 자의 속에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정말 지각병동과 같은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오직 거기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몸뚱이가 다 성전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그냥 대충 받을 말씀이 아닌 겁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 나같이 죄 짓고 나쁜 생각하는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거는 정말 감히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게 말이나 돼 하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는 이 성령 강림절에 오늘 에베소서 3장 본문을 근거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인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거듭남은 성령님으로 인한 신분의 변화.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도가 되어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도 성경을 세 군데 찾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에베소서 앞에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공적 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도 된다, 잡아와도 된다라는 일종의 영장이죠.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쳐넣으려고, 체포하려고 가는 중에 밝은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 거꾸러져서 눈이 이제 흐려지고, 그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바울의 눈이 열려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처음에 가기 싫어했는데 주님께 순종하여 이제 바울이 표심하는 장면인데요. 1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이것은 뭐 이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적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같은 의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것이에요. 즉 죄인 사울이 변화하여 바울이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중생하여, 이 중은 거듭중이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조금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나 거듭나야지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창조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시되어 있어요. 먼저 천지창조를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성부가 계시고,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수면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는 자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사람의 거듭남도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로 이제 바람으로 많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많이 비유되거든요. 바울이 거듭난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0.001%도 자기의 거듭남에 뭔가를 더한 게 없어요. 강권적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형태는 다르다 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게 믿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크건 작건 체험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절대 거듭날 수 없다는 절대 무력감을 고백해야 돼요. 절대 무력감. 안 하고 싶어도 자꾸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은 이러한 거듭난 까닭에 담대함과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2절을 한번 암송성구 외우는 기분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로 우리를 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언제든지 웰컴이 되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 어떤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실 거야.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 엄마 또는 아빠 하면서 마음껏 물을 요구하고 밥을 요구하고 간식을 요구하고 수박을 요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담대함과 확신, 나를 절대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부 읽으면 보세요. 방금 읽었던 성구가 영어로 나와 있죠.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And through faith in him,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we may approach가,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With freedom, 자유로움을 가지고. And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거리낌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 때문에.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그 충만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한때는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합니다.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합니다. 그 전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거든요. 우리 또 관계자들한테, 당국자들한테, 군인들에게 잡혀서 신문받을지 몰라. 예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괜히 안 좋은 일 겪을지 몰라. 그랬던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했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충만을 받아 담대하게, 잡아가든 말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를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담대함과 확신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를 잊지 마세요. 성령으로 인한 신분의 변화,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지금도 믿으라, 내가 너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엎어져 있어요.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제 곧 7, 8월 되면은 바캉스 시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서 가장 비싸게 생수 사 먹어본 적 얼마예요? 한 얼마 주고 사 먹어보셨어요? 요즘 뭐 조그만 병 300원짜리고 그렇잖아요, 마트 가면. 그런데 얼음 얼렸다고 1,000원도 받고 2,000원도 받고, 야, 들어와서 침을 삼키지. 그래도 이제 애들이 사달라면 사주는 거잖아요. 콜라 마셔보세요. 더 목말라요. 근데 솟아오르는 샘물, 또 공원에 있는 음수대는 공짜잖아요. 근데 그거 안 마시고 탈진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그저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죄 용서와 아울러 담대함과 확신을 주겠다. 펑펑 솟아오르는 샘물, 얼음 냉수보다 시원한 공용 음수대가 있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믿지 않으면 샘물 곁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처럼 어리석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두 번째 대지는 바로 성령님으로 인한 성품의 변화, 겸손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으로 인한 성품의 변화. 오케이, 좀 호응을 해주세요. 성령님으로 인한 성품의 변화. 겸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겸손. 네. 첫 번째 대지는 거듭남이 성령님으로 인한 신분의 변화라면, 겸손은 성령님으로 인한 성품의 변화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이 바울사도의 겸손이 나타납니다. 자, 자기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래요.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사도예요. 능력을 행했고요. 신약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기록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성령님으로 인한 성품의 변화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겸손을 가지고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래요. 난 그래도 좀 내세울 게 있어, 좀 열심히 한 게 있어,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성령님으로 인한 성품의 변화 때문에, 이 겸손 때문에 솔직하게, 그래도 아직까지 나는 육신의 메인 자요, 한때 나는 더러운 과거를 가진 자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가 그 이전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찾아볼게요. 두 번째 성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오늘 에베소서 2장 딱 끼워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고 전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시기적으로 에베소서보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썼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사도들 중 사도긴 사도인데 사도 중에 좀 작은 자. 근데 에베소서 쓸 무렵에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 계속 겸손해지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뭐예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계속 행복해지고 자존감이 올라가야지. 처음에는 사도 중에 말재라 그러고, 두 번째는 성도 중에 말재라 그러고, 나중에는 죄인 중에 최고라 그러고. 이게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습니다. 밤에 침대나 매트리스나 이불을 한번 턱 쳐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밤에는. 근데 정오의 햇살이 탁 쏟아져 들어올 때, 창문을 타고 햇살이 탁 쏟아져 나올 때 턱 치면 먼지가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먼지 알갱이까지 잘 보여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이 먼지구덩이 속에서 숨을 쉬고 살았구나. 어두우면 상관없어요. 죄 중에 있을 때는 내가 죄인이고 뭐 그 느낌도 없어. 그러나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될수록 먼지 알갱이 하나하나 다 보이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회개의 깊이도 깊어져요. 그만큼 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될수록 우리는 작은 죄에도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으로 인한 성품의 변화예요. 겸손이에요. 자, 성령의 사람 바울이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꾸중했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느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 온다고 피하기나 하고. 옛날 같으면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같으면은 변명을 했을 텐데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인정해요. 잘못했다고 인정해요. 그게 성령님을 인한 성품의 변화입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늘의 은사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낮은 데 있는 물이 제일 많아요. 마찬가지로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은혜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좀 뭐 물 좀 빼간다 그래도 티도 안 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좀 마음이 텁텁할 때 오카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 요한복음 강해, 또 욥기 강해, 로마서 강의, 이 세 가지 강의는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좀 험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 이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표현인 거 하니? 교회에서 봉사 좀 한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봉사였거든요. 봉사 좀 한다 그래서 텃세를 부리는 사람. 다른 사람 깔보고 어깨에 힘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봉사를 했지만은, 나중에는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겸손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수 믿은 연한이 깊어지고 많아진 만큼 겸손도 깊어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많아질수록 말은 많아지는데 계속 사람들을 하대하고 곤조를 피우고 꼰대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저를 쳐서 다듬으시고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겸손케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대지는 성령님으로 인한 관점의 변화,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으로 인한 관점의 변화. 아주 중요해요. 오늘 이 세 번째 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님 까닭에 관점이 바뀌는데 그것이 인내에 작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에베소 1장에서 나눈 것과 비슷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옥에 갇힌 처지인데 옥에 갇힌 주제인데 본문 14절 이유를 보세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기도.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기도해요. 아니 지금 지 주제를 알아야지. 옥에 갇힌 주제에 자기 몸도 돌봐야지. 그런데 오히려 딴 사람 걱정이나 하고 있어요. 옥에 갇힌 처지인데 오히려 담대합니다. 감옥 밖에 자유인보다 더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나보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저 사람은 지금 나보다 벌이도 좀 별로 없고 저 사람은 우리 집보다 식구도 더 많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몸도 안 좋은데 이상하게 나보다 더 활력이 있어. 이상하게 더 잘 웃고 이상하게 더 에너지가 있고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자꾸 나누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님으로 인한 관점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그 성도들을 보세요. 그 200여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요. 뭐 가진 것도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런데 용사가 돼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거 맞는 표현이거든요. 쥐뿔도 가진 게 없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님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관점의 변화예요. 나를 보면 계속 비참할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성령으로 인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희를 위해 갇혔다 이렇게 말해요. 1절 보세요 여러분.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러니까 나 지금 억울하게 갇힌 거 아니야.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생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일로 복음을 위하여 사역 때문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서 왕 행세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대사 행세하는 겁니다. 또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데 이유가 있어. 생고생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 어떻게 아름답게 결론 날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을 위해서야. 여러분 이런 관점의 변화 부럽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옥에 갇혀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고 하던 일이 딱 막히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난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감옥 배경, 쇠사슬 배경으로 해서 셀카 딱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서 동정표를 막 구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가 않아요. 활력이 있어 이 사람은. 지금 말하는 어조가 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어조예요? 그렇지 않을 거야.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고 해석하니까 힘이 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구한다.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요. 너희들이 단돈 만 원이라도 더 많이 벌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튼튼해져가지고 이보다 더한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의 용장 행세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떤 렌즈를 사용하느냐가 바로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세요? 신자는 믿음의 눈, 성령의 렌즈로 모든 일들을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힘이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견딥니다. 내 힘으로는 바로 자살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로 인내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주 안에서 영광이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로운 관점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나 신자든 비신자건 어려움을 당하면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잘못해서 그랬지. 뭐 비신자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조상님을 잘 못 모셔서 그런 거겠지. 몇 자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 다 자기 잘못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빈틈새, 그 죄책감이라는 빈틈새를 이용해서 반말 이제 나가는 거죠. 신자도 마찬가지더군요. 아,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을까. 물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용해서 내게 문제가 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아무리 돌아봐도 회개할 게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바울처럼 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복음을 위함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것도 앞으로 믿을 다른 사람을 위함이다. 성경의 사람은 다르게 바라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은 질병 자체보다 질병에 대한 그릇된 생각, 또 거기에 대한 염려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 치료가 제대로 되는 걸까? 저 의사가 한마디 한마디 다 곱씹으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몸이 이상한 감각이 있을 때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것조차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요? 앞으로 믿을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급진적인 제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 안 지고 따라오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랬으니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구나. 빌립보서 1장 29절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까지 받게 하려 하심이구나. 그렇지, 예수님이 고난의 사람이었으니 나도 그 뒤를 따라오게 하시는 거구나.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이렇게 렌즈를 바꾼다고 해도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달라질 뿐이지요.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임. 제가 요즘 이제 절제하며 산다고 책을 많이 안 사고 서평단에 응모해가지고 서평단에 당첨되면 책을 두 권씩 줘요. 그래서 지금 세 달 연속 서평단에 뽑혀가지고 책도 받아 읽고 글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달에 받은 책이 폴 트립의 이 고난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제 빨리 읽고 쓰고 게시해 놓을게요. 빌려보세요. 폴 트립은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미니스트리를 이끄는 미국의 개혁파 목사입니다. 1950년생이니까 오래 사셨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13kg 이상 살도 빼시고 매일 수십 킬로미터씩 자전거 타시고 관리를 잘 하셨어요. 자기 청년 때보다 더 건강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몸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바로 검사 입원하면서 이제 카테터라고 몸에 꽂아놓는 관이 있어요. 관을 탁 쑤셔놓고 다리에 이제 봉지를 붙여놓는 겁니다. 피가 콸콸콸 쏟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아픈데 얘기도 안 해주고 신장의 65%가 기능을 잃어가지고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2년 동안 6번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6번 이상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안 좋은 신장과 언제 또 할지 모르는 수술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사는 것이죠. 이제 끝인가? 몸의 통증도 통증이지만 이 통증의 해석 때문에 자기가 힘든 거예요. 나 이렇게 끝인가? 또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은가? 개봉한데 또 개봉하지 않을까?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싫대요. 좀 어떠세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 다 나았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좀 아픕니다. 그러면 또 캐묻고 그래서 항상 교회 갈 때마다 이 답하는 게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책을 쓰면서도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다 생각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고난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인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찾을 성경은 로마서 8장입니다. 이것을 읽고 마치겠어요.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자훈련 마치고 사역훈련 마치는 분들은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해야 됐거든요. 사역훈련 마치신 분들이 한 줄로 다 쓰셔서 로마서 8장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내는 하나님의 사내에서 끊을 수 없는 일까지 외울 때 너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을 성경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우리 한번 씹어 읽듯이 한번 천천히 교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가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예약함을 두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다릴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봅시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전도에 탁월하고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위대한 결단 내리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비신자 여러분께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말씀되는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시간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믿으십시오. 신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고대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래지 않아 로마서 8장에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성령은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끊어안고 인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뛰어나가게 합니다. 두려움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성령 안에서 영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거듭남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주십니다. 나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은 겸손이라는 성품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더욱 겸손해지게 만듭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주소서. 성령님은 관점의 변화를 줍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뭐가 안 벗겨도 감사로 인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합니다. 이러한 렌즈의 변화를 내게 주옵소서. 오늘 주신 변화, 말씀 붙들고 성령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한 신분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한 성품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한 관점의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사로잡으셔서 육신으로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함과 확신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민초이오나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존재이오나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능력과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게 될 줄 아오니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주시고 주님 앞에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불같은 능력으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인내하며 살게 하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한 신분의 변화가 있게 하소서. 비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한 성품의 변화가 있게 하소서. 믿을수록 시간 지날수록 더욱 겸손해지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한 관점의 변화가 있게 하소서. 현재의 고난과 상황을 해석하여 로마서 8장으로 승화시키게 하시옵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찬송하며 다른 이들을 품어 안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럴 때 세상의 변화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터로 파송하시고 삶의 자리로 파송하실 터인데 우리 힘으로는 일초도 못 버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권능으로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주간 내내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주하시사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